대회 연수야? 전국에 있는 모든 댄서들이 그날만 되면은 다 여기 광주로 모여요. 흑인 여자들은 진짜 엉덩이가 허리에 있어요. 제가 이 정도면은 여기 그 입학이라 그러나요? 입학할 수 있나요? 저는 23살 광주에서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영 요미입니다. 왁킹 전공 박창윤이라고 합니다. 아, 예명은 비치예요, 비치. 저는 이제 힙합이랑 코레오라고 자기가 노래를 듣고 동작을 짜서 그거를 이제 노래에 맞춰서 하는 안무를 이제 자기가 짜는 거고, 왁킹이라는 장르도 똑같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이거는 클럽에서 태어난 춤이고, 대중적으로는 비보이, 힙합, 팝핀, 왁킹, 락킹, 크럼프, 하우스, 보깅 한 8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8개.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하고 축제 나가려고 이것저것 막 영상을 찾아보다가 어떤 외국인이 막 이러고 서 있길래 그 영상을 보고 이건 뭘까 하고 그 영상 하나를 들고 거기를 찾아가서 이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어려운 춤이라서 처음부터는 이거 안 되니까 걸스 힙합을 배워라. 그래서 이제 걸스 힙합 학원에 가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아 나는 힙한 사람이구나, 제 흥을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 처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춤을 췄는데 그때 처음 췄던 게 원더걸스 텔미였어요.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춤을 췄던 것 같아요. 해외 연수야? 제가 처음에 봤던 영상들도 다 미국 댄서들이었어가지고 거기를 가서 꼭 배워야겠다 하고 가서 열심히 배우고 왔죠. 일단 몸 자체가 틀려요. 저희 나라와 남자 외국 댄서가 팔을 한번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 사람들은 약간 소리를 표현하면 호록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휙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렇다고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흑인 여자들은 진짜 엉덩이가 허리에 있어요. 우리는 엉덩이가 약간 엉덩이에 있는데 그쪽 분들은 엉덩이가 약간 허리에 있어서 외국은 약간 붐 약간 이런 느낌? 솔직히 없죠. 피메일 댄스, 메일 댄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댄스로 치잖아요. 힐 댄스 같은 경우는 여자가 신고 힐을 신고 춤을 춰도 힐 댄스고, 남자가 힐을 신고 춤을 춰도 힐 댄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진 않아요. 남자가 무슨 하이힐을 신고 춤을 추냐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일단 신어보라고 하세요. 그거 신고 춤을 출 수 제대로 걷나 보게 한번. 이 사람은 리듬감을 봤어. 근데 나는 얘 에너지를 볼 거야.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게 있으니까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가 아니라 분위기와 그런 거에 누가 더 표현을 잘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옛날보다 요새 엄청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라인업이죠. 저희 무빈업 빅골댄스 분들이 하는 건데 근데 엄청 유명해져서 진짜 세계 댄서들도 막 오시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댄서들이 그날만 되면은 다 여기 광주로 모여요. 저의 패션 안무 청바지. 저희는 댄서의 눈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게 맞죠. 근데 그러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 청바지가 너무 지금 불편해요. 양말이 저게 약간 튀어나와 있으면 뭔가 힘들어요. 아 근데 셔츠 색깔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티셔츠가 생각보다 커요. 그럼 뭐가 더 튀어나와야 되나요? 티셔츠가. 아, 티셔츠가. 그러니까 얘도 길어야 되는데 얘는 더 길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모자도 써도 괜찮아요. 모자도 쓰면 좋겠고 안경을 쓰고 춤추진 않죠. 정리 해보자면 이 셔츠 빼곤 다 고쳐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입으신 분이 춤 추는 경우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 마스터세요? 아. 반응 어떻게 해줘야 돼요? 와! 저를 오늘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네. 저는 아무 말 가르치면 가르치지 않고요. 간단한 대결을 통해서 그 검증 테스트를 통과하시는 분만이 저를 가르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일부 통과 안 해도 돼요. 휴식의 대결인데. 휴식이에요. 네. 이를 눈을 감고 그 제가 그 스탑워치를 켜서 그 5초 단위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시작. 아무래도 저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창윤 씨밖에 없는 것 같고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를 가르칠 수 있는 영광을 안게 됐는데. 일단 너무 기쁘고요. 사과 여기다가. 제가 BTS의 아미거든요. 딱 이거 한 부분만 쳤는데 야 이 친구 춤 좀 배웠네. 약간 이런 느낌.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네. 그 마이크 드랍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렇게 발 이렇게 한 거 이게 제가 제 욕이랑 똑같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네. 말로 똥 사실 거예요. 뮤비 보고 리액션 그거를 찍었는데 저희도 모르게 보면서 와 이 안무 대박이다 했던 부분이 있어요. 클럽 가가지고 약간 그거 하고 있으면 여자들 다 부푸. 그냥 이거는 느낌이 중요해요. 뭔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그 소리를 직접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소리를 내면서 하면은 정말 더 재밌어요. 왜냐면은 약간 줄다리기 할 때도 영차영차 하면 더 잘 되잖아요. 그런 느낌. 네. 일단 다리를 벌리시고. 네, 벌리고요. 안쪽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오른쪽 다리만 접어야 됩니까? 네, 오른 여긴 펴져야 양, 돼요. 양쪽 다 접히는데요? 한 대 맞은 것처럼 손은 기어 알죠? 기어를 응, 네, 기어 누구 머리채를 약간 찝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응, 응, 예. 똑같죠? 아 일단 하세요. 다리가 같이 응 펴지고 응, 예. 똑같이 손이 어딘가 잡고 있으면 좀 더 멋있어요. 아, 약간 5, 6, 7, 8 응. 제가 이 정도면은 여기 그 입학이라 그러나요? 입학할 수 있나요? 네. 취미 반으로. 학생들 받으면서 네. 저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있었나요? 저 정도의 재능이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상남자라는 노래에 오른 다리가 원 N으로 앞에 가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모아서 2 N. 그렇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건데 이때 손은 손이 아주 중요해요. 뭐였지 오빠? 찍고 그 다음에 가슴을 쳐줘야 돼요. 가슴을 고구마 먹어서 답답하다네요. 아우 이렇게 이렇게. 아우 답답해. 네. 답답해. 어깨 흔들고 흔들고 고정 났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지. 굳이 이렇게 격하게 간지 간지 아~ 간지는 절제 다시 처음부터 가는 것부터 시작 쿵 엔 쿵 에 뒤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가르치 자격이 없었는데 누가요? 제가 왜요? 자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튜브 박창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저 할게요. 그럼 저 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귀염둥이, 사랑둥이, 재간둥이, 둥이둥이 김세영입니다. 저는 춤을 추고 있고 23살이고요 저한테 춤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인스타로 연락주세요. 인스타 여기 밑에 지금 주소 나가고 있죠? 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비너 댄스 스튜디오 후!